원료들을 조합하는 경우의 수 다섯 가지 원료를 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의 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향수를 뿌렸을 때 처음에 나는 향이 있고 중간에 나는 향이 있고 마지막에 남는 잔향이 있습니다. 첫 향은 한 10분 정도, 중간 향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잔향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안녕하세요.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이션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개봉을 했던 향수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자리는 안 계시네. 한 분 계시는군요. 이 영화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최고의 향기를 찾는 조향사가 주인공이었죠. 게다가 내용은요. 향기를 지배하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아주 마법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향기, 놀라운 향기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바로 이분의 직업도 조향사입니다. 궁금하시죠? 정미순 대표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향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왠지 들어오시는 길에 이렇게 향기가 아른아른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향수, 이런 게 제조가 가능한가요? 네, 향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향수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향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는 보통 이게 향수하면 미용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수하고 과학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요? 네, 향수를 과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향수 자체는 새로운 향을 만든다던가 했을 때 독창적인 작품이 되지만 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전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합성 원료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은 향기가 나는 과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향사 정미순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향기, 향기로운 향기와 향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시나요? 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네, 나쁜 냄새를 맡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나빠지죠. 이렇게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향기가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향기를 사용했는데요.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이 향기는 인류와 함께 했어요. 4000년 전부터 향기는 종교의식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페르퓸이라는 퍼퓸의 어원을 보면은요, 연기를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연기를 통하다라는 라틴어가 바로 지금의 향수의 어원이 됐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향기를 사용해왔고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를 보면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했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향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향을 주변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할 때 그리고 양치를 할 때 치약이나 비누에 전부 향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음료라든가 이런 데서도 식품 향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로션, 뭐 크림, 샴푸 우리 주변에 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향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품질이 좋은 향과 나쁜 향과 고급 향과 그리고 저렴한 향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될까요? 바로 조합, 향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재료들,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조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료들을 조합하는 그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원료를 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의 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뭐 몇 가지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가지의 향을 비율을 달리해서 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한대로 많은 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좋은 조합이 이루어져서 멋있는 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를 만드는 것을 조향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향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이용했는데 좋은 향은 고가의 향이 되고 비율이 나쁘면 사람들한테 별로 호응을 주지 못하는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그 저렴한 인기 없는 향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조합의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이 향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용어를 알려드릴 텐데요. 조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밸런스와 어코드라는 단어예요. 밸런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균형을 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원료를 다섯 가지의 향 원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향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 좋은 향이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코드라는 것은 향과 향끼리의 궁합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궁합이 있듯이 서로 맞는 향과 맞지 않는 향들이 있는데 그런 그 궁합이 잘 맞는 향들을 섞어야만 좋은 향이, 느낌이 좋은 향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향기에 있어서, 조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밸런스와 어코드, 향끼리의 어울림과 그리고 그 비율,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향수를 뿌렸을 때 향수 뿌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멋쟁이신 것 같아요. 향수를 뿌렸을 때 처음에 나는 향과 나중에 잔향이 다른 경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 경우는 향기가 여러 개의 원료향으로 조합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향이 있고 중간에 나는 향이 있고 마지막에 남는 잔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향은 굉장히 프레쉬한 아주 산뜻한 향이 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향이 변해요. 꽃향기가 났다가 나무향이 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은은한 뭔가 모르지만 은은하게 기분 좋은 향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향기의 발향 단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첫 향은 한 10분 정도 가고요. 두 번째 중간 향이라 그러는데 중간 향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마지막 잔향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향수들 보면은 이런 그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향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제 조향 공부를 간단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뭘 하시죠? 공식을 외우죠. 그런 것처럼 이 향기, 조향 공부를 할 때는 바로 이 공식에 해당되는 게 노트예요. 그러니까 향기의 기본 향을 익히는 것. 그래서 기본 향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다양한 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노트, 이 노트라는 단어는 사실 음악 용어에서 나온 건데 향기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장미다 그러면 장미, 그러면 꽃을 의미하지만 장미 노트 하면은 장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그 단일 노트들이 있는데요. 12가지의 기본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가지의 기본 향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꽃향기 계열, 장미나 뭐 자스민이나 뭐 히아신스 이런 그 꽃향기 계열이 있고요. 여성 향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열이에요.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 꽃처럼 여성들이 여성들의 이미지가 꽃향기하고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귤계, 레몬이라든가 상큼한 오렌지 뭐 이런 그 감귤계의 향을 시트러스 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시트러스 노트는 보통 가벼운 코롱에 많이 사용되는데 기분을 산뜻하게 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프루티 노트, 과일향 계열이 있는데 과일향은 사람들한테 친근한, 친숙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젊은 친구들, 그 10대, 20대의 발랄한 친구들한테 잘 어울리는 향이기도 해요. 다음은 애니멀 노트가 있는데 애니멀 노트는 동물에서 그 추출한 향이에요. 그래서 동물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동물 향을 맡으면 좀 역한 느낌이 나는데 향수에 이 동물 향을 아주 소량 넣으면 굉장히 섹시하고 관능적인 느낌을 부여하는 그런 향 원료가 되고요. 스파이스 노트라고 있는데 스파이스는 향신료예요. 그래서 뭐 후추라든가 뭐 계피 이런 그 톡 쏘는 자극적인 그런 향신료들을 스파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벤더라든가 뭐 로즈마리라든가 이런 그 허브 계열의 향들이 있는데 이런 허브 계열의 향들은 우리가 허벌 노트라고 해서 좀 그 약용의 느낌,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이기도 하고요. 특히 라벤더 같은 경우는 남성 향수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린 노트라고 있어요. 그린은 풀향기, 뭐 초원을 연상하는 그런 그 신선한 프레시한 느낌인데 보통 첫 향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신선하고 산뜻한 그런 그 첫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누향이라고 하는 것은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데하이드 성분은 세제 느낌을 주는 깨끗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향인데 유명한 그 샤넬 넘버 5 같은 경우는 이 알데하이드 계열의 향을 써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향수기도 하죠. 그리고 나무 계열을 우디 노트라고 하는데요. 우디 계열은 뭐 우리가 그 나무 껍질에서 느껴지는 목재의 느낌 이런 것들을 향기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끼. 이끼 향을 우리가 모시 노트라고 하는데 이끼 향은 우리가 숲속에 갔을 때 느껴지는 아주 신선한 그런 그 축축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서늘한 느낌을 주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향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향은 발삼 노트예요. 이 발삼 계열의 향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런 그 향인데요. 숙성된 향은 어떠냐면은 향기가 굉장히 뭔가 그윽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발삼 향을 딱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발사미향 그러면은 오래된 와인이 숙성됐을 때 나는 듯한 그런 이제 좀 묵직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그윽한 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종류별로 노트에 따라서 향과 향을 배합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조향의 그 훈련을 하면은 향을 하나하나 익히는 조향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만의 훌륭한 멋진 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조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어울림, 향과 향의 조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 어울림이 좋은, 궁합이 좋은 향을 섞는 그런 그 복합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본 향들을 섞었을 때 잘 어울리는 네 가지의 계열을 말씀드리면 먼저 플로럴 계열이 있고요. 꽃향기와 꽃향기, 꽃향기와 뭐 향신료, 꽃향기와 허브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노트를 섞어서 복합 노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향수의 계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꽃향기 계열이다. 그러면은 플로럴 계열, 그리고 시프레 계열. 그러면은 시프레 계열은 시트러스와 모스, 이끼향이라고 그랬죠. 시트러스와 모스를 섞으면 굉장히 시원한 시프레 계열에 세련되고 깊이 있는 그런 향이 만들어지고요. 오리엔탈 계열이라고 하면은 오리엔탈 계열은 향기가 굉장히 분향기처럼 진하고 왜 우리 그 어떤 여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뒤로 향이 계속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파우더리하고 진한 오리엔탈 계열의 향인데 이 오리엔탈 계열의 향에는 동물성 향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리엔탈 계열 향을 맡으면 너무 진해서 싫어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기는 여성 향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향은 남성 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후제 타입인데요. 후제 타입은 감귤류의 시트러스 계열과 라벤더 같은 허브 향을 조화시킨 그런 향이고요. 보통 이게 남자 향수에는 거의 대부분 후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복합 향조까지 해서 우리가 향수로 나와 있는 그런 향기의 그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기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후각적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이런 조향 기술을 잘 익힌다면은 멋진 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에 그렇게 또 깊은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네.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근데 왜 그 이성을 유혹하는 물질이라고 그러는가? 페로몬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 향기에 쓰이는 겁니까? 네, 페로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동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페로몬은 성유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성적인.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성들이에 이렇게 끌려오는 그래서 동물들이 짝짓기 할 때 네. 많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향수 자체가 페로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수에 향수 많이 사용되는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향 노루에서 네. 그 페로몬 물질을 채취해서 만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을 유혹하려고 향수를 뿌리면 그게 다 뭐 페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중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계시는 분께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향을 많이 맡다 보면 네. 그 나중에 향을 구분하기 힘들어지지는 않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게 후각이 많은 향을 맡다 보면 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훈련을 했어도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후각 피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후각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인상 찌푸리다가 괜찮아지잖아요. 그것도 후각 피로 현상에 의해서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냄새를 맡다 보면 네. 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맞지 않는 냄새겠죠? 네. 그럼 이걸 역으로 혹시 어떤 병을 이렇게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향 이런 네. 것도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로마 테라피 이런 이제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네. 향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자기하고 자신과 잘 맞는 향을 선택을 하면은 머리가 아픈 것도 낫고 그 반대로 이렇게 자기하고 맞지 않은 향을 썼을 때는 머리 아프거나 불편한 현상이 생기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네. 중요하네요. 네. 저희가 흔히 이렇게 향기 하면은 뭐 향수, 방향제, 네. 그리고 뭐 세탁할 때 넣는 뭐 섬유 유연제에서도 네. 나는 냄새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분야에서 향기가 쓰이게 될까요? 사실 이제 뭐 향수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식품 향유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과자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식향이 사용되는데 그것이 이제 향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먹고 있는 거죠. 예상 외로 우리 주변이 향기로 둘러싸여져 있군요. 네, 굉장히 많은 향료들이 우리 주변에 일상에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에 향기가 있는지 조금 신경 쓰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향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정미순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융합과학의 한 분야로 향기의 과학을 만나봤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화장품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 산업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핵심 기술이 바로 향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코끝을 사로잡고 마음까지 사로잡는 향기 과학. 재밌으셨습니까? 살아남 오늘 준비한 수단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